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둠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결박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우리를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분별해야 되지만, 사단이 주는 꿈도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감각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 가지의 꿈을 통해서 정말 많이 시달렸어요. 잠자는 게 되게 무서웠었어요. 잠을 자면은 거의 눈을 뜨기까지 제가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꿈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6살, 7살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7살? 7살 정도 제가 그런 꿈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한옥 집이에요. 근데 그 한옥 집이, 그 예전에 그 성황당 자리가 있는 그런 한옥 집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제가 이제 이사 가서, 어릴 때 이사가, 제가 6살, 7살 때쯤 이사 가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집으로.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얼마 후부터 제가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첫 번째, 그 꿈은 뭐냐면은 제 머리맡에 눈을 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게 자꾸 꿈이라고 하셨었어요. 꿈이다. 근데 꿈이 아니라 저는 실은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던 거지 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런 악몽을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이렇게 잠을 자면서 눈을 뜨고 싶어가지고 누가 꼭 머리맡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며시 아까 눈을 뜨고 봤는데 하얀, 우리 정말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하얀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이렇게 쪽을 쥐고 다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아직도 그게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그날부터 그가 그 귀신이죠. 그 귀신이 저녁마다 내 머리맡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은 후부터 내가 잠이 들면은 두 번째 꿈을 꾸는데요. 언덕길, 아주 높은 언덕길에서 병원 침대가 이렇게 막 몇십 대가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언덕을 타고 병원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가지고 정말 시커먼 그런 언덕 위에서 그런 병원 침대가 막 줄줄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침대에서 내려오는 그거를 정말 보기 싫은데도 이렇게 꿈인데 그걸 보게 되는데, 그 침대 안에 있는 그것이 시체 같은 것들인데, 시체가 아닌 우리 사람이 다 썩고 나면 그런 뼈다귀, 해골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뼈다귀, 그리고 그 시체들이 끊임없이 내려오는 꿈을 제가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은 할머니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꿈이에요. 할머니가 꿈을 꾸면은 할머니가 쫓아다녀요. 계속 할머니가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정말 그냥 그 할머니가 계속 저를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던 게 저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눌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는 다녔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는 다녔어요. 다니다 말다, 다니다 말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은, 저에게 그런 사건이, 그렇게 두려웠던 사건이 없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없어진 거는 언제부터 그런 꿈에서 제가 자유해지기 시작했느냐? 제가 성령 받으면서 제가 그런 어떤 저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꾸어왔던 그 꿈들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격받았던 것들, 내가 은혜를 받고도 끊임없이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그 사단이 나를 너무 강하게 결박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가기보다는 세상의 자리로 가고 어떤 쾌락적인 자리로 가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진짜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유치원을 하면서 제가 잠깐 그 간증을 했었나 방송에서 했었는지 유튜브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유치원을 하면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으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됐던 그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 제 삶에 왜 그렇게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막 사치스러워야 됐고 내가 막 그런 어떤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있잖아요. 남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그런 끊임없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왜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내가 분명히 순간순간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하면서도 똑같은 공격으로 제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정말 제가 그 유치원이 쫄딱 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 막 정말 제 안에는 그런 어떤 자살의 영도 있었고요. 그 자살의 영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약을 털어먹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제 딴에는 죽겠다고 별짓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래도 사는 거예요. 남들은 그만큼을 먹으면은 뭔가 좀 뭐 죽지 않으면 입원이라도 하는데 나는 멀쩡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 받을 때 저의 모든 그 삶을 인생을요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지나가게끔 그 영화를 보듯이 한 편의 영화를 보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내가 그때 너 살렸다 그때 내가 너 살렸다 그때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살렸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어둠에 묶였는지 귀신이 왜 이렇게 나를 끌고 다녔는지 그 귀신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안 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컸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매일매일 제가 영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나를 묶어놨던 그 어둠의 세력들, 과거에 나를 묶었던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맨날 그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선포하고, 그렇게 방언으로 찬양을 많이 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정말 그 잠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꿈을 꿔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 영적 청소를 하고부터 제가 기존에 받았던 과거에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은혜 받으면서 제가 결단하고 내 결단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결국 아 내가 이래서 공격받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전에 제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찬양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니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가끔 그런 권사님들을 보면은요, 그 권사님들과 대화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느냐? 그분이 권사로 그 자리에는 있지만 그분 안에 그 어둠이 묶어놓은 그 압제된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어둠의 압제, 사단의 압제, 꿈을 통해서 압제당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압제당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 그 내 안에 결박된, 나를 결박한 어둠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나랑 서로 계약한 그런 사이로 내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정말
방송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도 우리가 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정말 진짜 내 안의 것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은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남만 분별하려 그래요. 저 사람한테 뭐 있어? 뭐 약간 미혹한 거 있어? 이단의 영이 있어? 뭐막 적그리스도의 뭐 많은 뭐 음란의 영, 많은 그 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은 분별하지만 내 안에 그 사단이 묶어놓은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 그런 결박된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저를 통해서 깨달은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그런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결박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꿈으로 결박된 경우도 있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결박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학대를 통해서 사단이 결박할 때가 있어요. 심하게 학대받은 사람들도 그 사단이 결박을 아주 강하게 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그것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오해나 사랑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은혜가 끝까지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끔 우리 그 어떤 심령에 그 펑크를 내놓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줄줄줄줄 새버리게 은혜가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우리 심령의 펑크가 딱 상처로 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받아진 은혜가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막 쏟아져 나가서 다시 바닥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공격받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꿈으로 결박되지 않았나? 과거에 꿈으로 결박되지 않았나? 때로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그것이 잠자리마저도 틈이 돼서 우리 어떤 그 무의식의 상태에서 꿈을 통해서 공격되지 않았나? 그런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고요. 너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보면서 저의 연약함이 참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분별시켜 주실 때는 우리가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 우리를 압제하고 결박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 그 분별력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에 저였던 그런 꿈을 통한 저였던 그런 것들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의문으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짚고 넘어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풀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